세차 환자들이 인정하는 추천 발수 코팅제만 모은 고급 발수 코팅제 비교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발수 코팅의 진심인 라이너스입니다. 비싸고 좋다는 발수 코팅제들을 모아 전면 유리에 다섯 구역을 나누어 시공 후 약 4개월간 비교를 해봤습니다. 중간에 발수 코팅을 까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 내구성 비교를 끝까지 보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의 제품별 특징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소프트 99 G73과 에어 샌딩기로 기존 발수 코팅제를 날려줬습니다. 저렴한 중국 샌딩기라 그런지 밸브 넣는 게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운전석부터 시공했습니다. 화이퍼 실드 발수 코팅제입니다. 이번 비교 제품 중 가장 가격이 높습니다. 10ml 7,250원이고요. 작업성은 쉬운 편이었습니다. 문지르면 자국은 연하게 남아있었고요. 그 자국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다음은 레펠 9형입니다. 초기 제품은 파란색을 띄었지만 신형이 나올 때쯤 컬러는 색이 많이 빠진 연한 푸른색을 보였습니다. 용량도 많고 가격도 높은 편입니다. 10ml에 3,850원입니다. 하이퍼 실드의 절반가라고 생각하면 저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격자 무늬로 여러 번 왔다 갔다 코팅하면 하얗게 자국이 보이는 편입니다. 레펠 신형입니다. 하얀색 캡으로 변경되었고 초기 제품은 붉은색이지만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투명한 제품으로 배송받았습니다. 국내에선 신형 구형 모두 동일한 가격이며 작업성도 거의 같아 보였습니다. 하얀 코팅 자국도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아큐텍의 G2입니다. 전문가용으로 알려져 있고 두 병이 한 세트로 판매해서 초기 구매 가격이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한 병으로 계산 시 하이퍼 실드보다는 저렴한 10ml에 6,222원입니다. 여러 번 바르다 보면 코팅한 건지 모를 정도로 자국이 잘 안 남는 편이었습니다. 쉬운 작업성을 우선시하는 업체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지올의 글라스 실드입니다. 원래 뿔에서 닦아내는 방법으로 시공하는 제품이지만 다른 제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코팅하기 위해 블럭에 스웨이드를 감싸 코팅제를 묻혀 시공했습니다. 10분 정도 경과한 뒤 타월로 버핑을 했고요. 버핑하기 전 자국만 보면 아큐텍과 화이퍼 실드가 얼룩이 남는 게 덜한 것 같았습니다. 나지올 글라스 실드는 뿌리자마자 닦아내는 제품인데 바르고 경화 시간을 두니 얼룩이 남아있었습니다. 아큐텍 G2는 버핑이 부드럽게 되면서 깨끗하게 얼룩이 닦였습니다. 레펠 9형 제품은 완벽하게 닦이진 않았고요. 여러 번 닦아보니 조금 깨끗해진 편이었습니다. 레펠 신형도 9형과 비슷하게 얼룩이 쉽게 닦이진 않았습니다. 여러 번 버핑하니까 깨끗하게 지워진 것 같고 9형보다 신형이 조금 더 작업성이 쉽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글라스 실드입니다. 경화 시간이 필요 없는 제품인데 버핑으로만은 얼룩이 남았고 IPA를 뿌리고 닦아내니 깨끗하게 닦여지긴 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내고 나면 마스킹 자리와 비교해서 케미컬이 남아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글라스 실드는 IPA로 닦아서 깨끗하게 작업되었고 아큐텍 G2가 경화 후에 버핑만 해도 가장 깨끗하게 시공이 되었습니다. 레펠과 하이퍼 실드 두 제품이 조금 얼룩이 남아있었는데 레펠은 가장자리가 버핑이 덜 된 것 같고 하이퍼 실드는 버핑한 결이 그대로 난반사가 되는 얼룩이 남아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버핑하니 레펠도 깨끗하게 지워졌고 하이퍼 실드만 조명 주변에 반사되는 자국이 보이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세차하면 지워지는 정도의 얼룩이었습니다. 다음날 비가 오는데 발수 코팅의 비딩 모양을 비교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좌측 2개 제품은 물방울 모양이 조금 커 보였고 운전석 우측 3개 제품은 물방울 모양이 짜잘하게 작게 보였습니다. 레펠 신형 쪽이 가는 비에도 물방울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이퍼 실드 쪽도 느리긴 했지만 물기가 흘러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공 후에 실주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점은 운전석 3개 제품이 조수석 2개 제품보다 물기가 날아가는 게 더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하이퍼 실드와 레펠 제품을 위주로 체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발수 코팅제는 도장면 코팅제보다 훨씬 긴 지속력을 지니고 있어 3개월이 지난 99일째 되는 날 유리창에 고압수를 뿌려 비교를 해봤습니다.
5개 제품 모두 고압수 물 뭉침이 보이긴 했지만 뭉친 물이 빨리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에다가 녹여서 사용하는 워셔에 유막 제거제를 뿌리면서 와이퍼를 여러 번 움직여 성능 변화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유막 제거제가 희석된 물만 뿌려만 봐도 레펠 2개 제품 자리에 와이퍼 자국이 보여 다른 제품들보다 내구성이 짧아 보이는 것 같다고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10분 동안 테스트를 끝내고 물만 뿌려보니 시팅은 크게 영향은 없었고요. 비교를 해보자면 레펠로 시공된 부분이 물이 뭉쳐서 흘러내리는 느낌이 조금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물을 부어서 시팅을 비교해보자면 레펠 신형과 화이퍼 실드 두 제품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은 레펠 구형, 나지올, 아큐텍 순으로 물이 빨리 흘러내려왔습니다. 시공 후 121일째 되는 날, 비오는 날 물방울이 움직이는 걸 확인해봤습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하이퍼 실드 자리였습니다. 레펠도 초반 시팅은 좋았지만 시공 후 3달이 지나고 나니 코팅층이 약해진 건지 초기보다는 시팅이 조금 느려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공 후 131일째 되는 날 다음 리뷰 제품을 위해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든 유리의 발수 코팅제는 여전히 성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나은 제품을 보기 위한 거니 발수 코팅제 5개 제품 모두 좋은 제품들입니다. 일반인 분들에겐 어떤 걸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 제품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고압수를 좌우로 분사시엔 차이점이 보기 어렵지만 코팅한 모양대로 상하로 분사하고 사라지는 물기 모양 기준으로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가격, 작업성, 시팅, 내구성 네 가지 모두 합한 전체 점수로는 레펠 신형 하이퍼 실드가 가장 좋았고 그 다음으로 좋게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발수 코팅제에서 선호하는 성능은 내구성과 시팅을 주로 보는 편입니다. 내구성과 시팅 점수만 본다면 하이퍼 실드 제품이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은 레펠 신형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발수 코팅제는 세차인들 사이에서 추천하는 제품들만 모아서 고급 제품들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랜 기간 직접 사용해보고 나서야 제가 사용한 기준과 취향을 반영해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제품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을 파악하시는데 참고하시는 영상으로 시청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발수 코팅제 비교 테스트도 현재 진행 중이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비교한 뒤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유막 제거제 종결 영상이 먼저 소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능이 다 좋네? 다 좋네? 근데 크리스탈이